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사진하고 똑같네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처럼 즐겁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탐 학습법 어떻게 쉬는 시간에 하는지를 궁금해하셔가지고 게스트로 여기 아주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이 됐는데, 자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 자 말이 오 가능해요? 학교에서 그게?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친구들이 막 뭐 선비 같다 뭐 그렇게 말도 안 하겠지만 좀 뭐 진지 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쉬는 시간 사탐 공부할 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쉬는 시간 오후 타임 때 해야 됩니다. 무조건 100%.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수능 시험 여러분들 사탐은 오후에 보잖아요. 점심 이후 쉬는 시간 때 사탐의 이 DNA를 깨우려면 쉬는 시간 학습법 때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쉬는 시간 학습법 가운데 오후에다가 사탐 공부법을 넣어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0등급, 제가 0등급이라는데 만점 받으신 수험생분들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쉬는 시간에 공부할 때 사탐 문제 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사탐과 관련된 문제집을 딱 꺼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딱 꺼내. 이런 문제집. 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공부냐? 이거를 딱 새겨야 돼. 두고 봐라. 내가 쉬는 시간에 공부하나 안 하나. 여러분 그 고3 수험생 때는 관계를 좀 끊어내야 된다니까. 그때 선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시간에 나는 공부하는 자다라는 걸 딱 선언해야 돼. 그 모습은 책을 펼쳐놓는 거. 이런 책 딱 좋잖아. 펼쳐놓고 나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와서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사탐 공부할 때 사탐 문제 푸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점 받은 선배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요약 정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리가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다. 동양적 죽음과 아니면 간단하게 5분 정도 정리인데 그 정리한 내용은 전날 들었던 인강을 다음날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여러분들이 전날 저녁에 아니면 인강을 들었는데 인강을 가져다가 뭐 사탐 관련돼서 생윤에서는 자살 아니면 낙태 동양의 죽음과 배웠다. 다음날 오후 시간 되면 A4지 한 장에다가 동양의 죽음관, 유교, 불교, 도가 각각 키워드 몇 개만 정리를 해봐야 된다고. 그거 쓰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선언하는 거. 제 문제집 펴놨는데 쟤 진짜 공부하는구나. 그럼 진짜 방어막 이렇게 쳐져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실 때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서 가상의 인물을 설정 많이 해. 내가 학생한테 많이 시키는 거거든. 그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친구 관계 좀 이렇게 배제하고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가상의 인물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상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설정하면 딱 좋아. 쉬는 시간에 저 친구 이제 나의 악의 무리를 싹 다 벗어던지고 옆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면 설명해 주는 거야. 오늘 내가 쉬는 시간에 너한테 미친놈 같잖아. 그러니까 안 온다니까 친구들이. 최고라고 이 학습법이. 진짜 이게 만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 자살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오늘 동양의 중간 설명해 줄게. 동양인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좀 학습법이 되지. 그리고 왜 내가 오후에 이야기를 했냐면 오전 쉬는 시간 그리고 오후 쉬는 시간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쉬는 시간에 국어 지문 하나 푸는 사람도 많고 영어 지문 하나 푸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수학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공부의 의지를 좀 당겨서 릴렉스 하려면 오후 쉬는 시간 정도는 마음을 좀 비우면서 여러분들 학습 부담 적은 사탐을 그때 공부하시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딱 하실 게 사탐 교재를 준비해서 쉬는 시간에 펼친다. 두 번째 그 교재를 펼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면서 자기만의 학습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기를 하는데 그 필기를 구조화시키면서 간략히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설명식으로 하시라. 그래야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게 이해가 돼. 여러분 나한테 이야기 듣는 거랑 상관없어.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뭐 발표해보거나 여러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해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탐 짧은 시간으로 사탐 승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